오늘은 고추를 심을 건데, 이게 고추 독입니다, 독. 이거하고 좀 차이가 나죠? 이거 먼저 그 도둑을 만들어 놨는데, 다 이렇게 도둑이 너무 춥고 낮아가지고 지난번에 비 오기 전에 도둑을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야죠. 고추 전용으로 만들려고. 오늘 그래가지고 가운데다가 줄 띄워서 가운데다가 심어보려고 이렇게 오늘 왔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게 고추 두둑입니다. 이거 진딧물약인데요. 지난번에 고추 두둑하면서 진딧물약을 좀 뿌리긴 했는데 오늘 고추 모종 심기 전에 한번더 주고 심으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살살에다가 잘 들어가게. 이 모종을 토요일 날 하나는 닫고 하나는 토요일 날또 샀는데 저게 그 인터넷 유명한 육류장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한테 신칼탄 하나에 28,000원인데 택배비까지 해서 32,000원 몇 갠데? 72구를 반 잘라놓은 거거든. 아, 그리고 옆보라는 이거는 동네 종묘상에 가서 이거는 녹칼탄 해가지고 25,000원 25,000원에 샀습니다. 복합 내병제 품종이라고 해서 샀습니다. 뭐해 줘? 잘 스며들고 이따 잘 빠지라고.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50cm,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cm거든. 50cm 간격으로 심었거든. 올해는 여기까지 이렇게 40cm 간격으로만 심으려고.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 했더라? 그냥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렇게, 40cm. 이렇게. 40. 이렇게 40. 이렇게. 40cm 간격으로 심는 거지. 아이고. 40cm 간격이잖아. 봐봐. 얘가 뿌리가 이렇다고. 뿌리가 한면 이렇게 한번 찢어주면 찢어져.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파서 여기가 떡잎이 있었던 곳이거든. 이렇게 해서 일단 물 줄 거니까 그냥 주면 그러니까 물을 쭉 흙을 조금만 이렇게 주는 거. 다 덮지 말고 이따 덮을 거니까 흙이 뿌리를 물 주면 잘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하는 거야. 이렇게만 하는데 또 심을 때 어떤 유튜브 보니까 봐 이렇게 모여 있잖아. 뚜아리를 푼 것처럼 포트 안에서 한번 찢어. 한번 반대로 한번 찢어. 그리고 방아다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됐으면 이게 양쪽으로 가게 살짝 파서 이따가 물 줄 거니까 살짝 이렇게만 하는 거지. 아유, 벌써 풀이 꽃이 하나 달렸네. 꽃이 달린 거 봐. 꽃. 자, 한번 찌개고, 한번 찌개. 그리고 나서 방아다리 양쪽으로 벌어지는데 양쪽으로 가게.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가게. 흙만 살짝.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두둑 넓고 크게 해봤어. 방아다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 응? 방아다리에도 양쪽으로 가라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방아다리가 보여줄게. 여기 있다. 양쪽에 이렇게 벌어진다고 이렇게. 응? 양쪽에 벌어지잖아 이렇게. 맨이? 이쪽까지. 응. 이걸 이제 방아다리라고 그래. 응. 이쪽. 그러면 가지가 이렇게 붙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커서 줄 띄우기가 여기를 잡아야 되거든. 이렇게 되면 줄 띄우기 힘들잖아. 양쪽에 잡으니까. 아, 고랑으로 가지가 뻗쳐나가. 그래, 이렇게 뻗쳐나가잖아. 나중에 끈 묶을 때 이렇게 돼야 양쪽에 잡는 게 여기서 줄 잡기가 쉽다고. 이렇게 가면 일단 물 주면 얘가 싹 줄어들, 꽉 잡을 거야. 아이고, 이제 마지막이다, 야, 마지막. 마지막 요 못생긴, 뭐를 다 심었네. 너무 세다. 세면 흑인 막 깎여가. 천천히.
있잖아. 딱 덮을 때 비닐이가 다시 안 들어. 이게 원래는 여기가 첫 저희 떡잎이었는데 떨어져 나갔거든. 이거 치워야 됩니다. 이렇게 누운 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고추를 다 심었습니다. 여기는 신칼탄 한 판. 신칼탄 한 판이 72구. 28,000원, 택배비 4,000원, 32,000원. 칼탄을 심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사는 곳에서 종묘상에서 사온 녹칼탄이고 여기도 다 녹칼탄입니다. 원래는 여기까지만 심으려고 했는데 남아서 여기 녹칼탄, 그리고 녹칼탄, 여기는 신칼탄 남은 거. 여기가 노칼탄입니다. 그래서 한 140? 144? 72구가 두 개니까 144 모두는 심었습니다. 고추.